What's up?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난주는 저한테도 굉장히 조금 여러가지 일들이 유튜브 상에서 있었던 한 주였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딧웨이의 리액션 비디오를 업로드를 하면서 좀 논란이 될 만한 얘기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딧웨이를 사랑하시는 팬분들께는 불편해할 수도 있는 얘기였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업로드하고 난 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딧웨이가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셨고, 하필 시점이 업로드가 되고 난 뒤에 제가 그 사실을 알았고, 분명히 제가 뭔가 딧웨이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저희 리액션 비디오에서 자체적으로 해석을 제 마음대로 한 것 같아서 그게 참 여러분들한테 좀 불편하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란에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렸지만 좀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사과의 말씀을 또 하고 싶습니다.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서로 다른 의견으로 여러분들이 의견 충돌하는 것도 저는 봤습니다. 뭐 반다이 팬분들, 딧웨이의 팬분들, 두 아티스트들을 모두 좋아하시는 팬분들, 그리고 서로의 아티스트들을 좋아하지만 서로를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도 봤고, 좀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사실 저에게 하는 비판은 제가 뭐 생각할 수가 있는데, 리액션 비디오 댓글창에서 팬들이 이렇게 좀 일부지만 조금 격한 액션을 취하시는 팬분들이 좀 이렇게 충돌하는 걸 보게 되니까 저도 기분이 그렇게 막 좋지만은 않았어요. 어쨌든 제가 딧웨이를 싫어한다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딧웨이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제가 음악에 대해서, 일부 음악에 대해서는 그냥 나의 취향은 아니다, 이런 부분이 아쉽다라고 개인적인 얘기를 한 거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뭐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저도 사람인지라 음악을 들었을 때 이건 좋은데? 이건 별론데? 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단지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한 것이고, 저의 지난 리액션 비디오에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뭔가 어떤 의도나 이런 거를 좀 왜곡하지 않고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걸 느끼고, 그때를 계기로 저는 다시 한번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딧웨이와 반다를 비교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딧웨이는 딧웨이의 방식대로 음악을 만드는 것이고, 반다는 반다의 방식대로 음악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힙합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색깔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존중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딧웨이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스피치리스가 올라왔죠. 피처링 알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알빈이 프로듀서인 것 같아요. 뭔가 딧웨이의 어떤 감성적인 부분도 느낄 수도 있고, 딧웨이의 어떤 랩 스킬이 오히려 저는 이 곡이 좀 더 극대화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진솔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라고 생각해서 이 리액션 비디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뭐 자막이나 이런 게 이번에는 없기 때문에 리액션 비디오를 그냥 음악적인 바이브만 보고 생각을 해보려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보니까 이 비디오가 때로는 좀 그런 것들을 반영한 약간 감정이 있는 비디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구독자들께서 이 비디오도 리액션 비디오를 해달라는 요청들이 또 계셨거든요. 스피치리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얘기, 저희 생각을 얘기를 해볼게요. Yeah, okay, let's get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Mm.
어우 스킬은 이 곡이 진짜 듣기 좋다. 멜로디 랩은 진짜 감성적인데 랩을 뱉는 거는 굉장히 하드해요. 아 이거 가사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아쉽다. 이거 들으니까 저는 딜베이가 의외로 붐뱁 같은 음악도 잘 괜찮게 할 것 같은데? 와 자켓이 진짜 화려하다. 오 플로우만 듣는데도 괜찮아요. 야 이거는 완전히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랩으로 조지는 스타일이네. 오. 아 바다가 너무 멋있어. 자 지금까지 들었던 딥웨이 랩 버스 중에 플로우가 제일 좋다. 제일 좋습니다. 오. 아, 뭐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스트레이트 랩으로 달렸어요. 제가 요즘 딥웨이 곡들은 들어보면 꽤나 괜찮다고 생각되는 곡들이 좀 많이 있어요. 랩 스킬이나 이런 게 점점 뭔가 개선돼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랩을 빠르게만 하는 게 무조건 랩을 잘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랩을 해도 굉장히 랩 벌스가 폼나고 스타일리시하게 들려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또 타이트하게 랩을 채웠잖아요. 저는 어쩌면 디웨이의 이런 모습들을 좀 저는 바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저의 어떤 음악적 취향이나 저의 어떤 음악적인 뿌리나 이런 게 다 약간 그런 음악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힙합 음악을 들어왔기 때문에 진짜 이번에 이 스피치레스는 뭔가 멜로디는 굉장히 감성적인 게 있지만 랩 스킬은 의외로 굉장히 하드했어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깜짝 놀라서 봤네. 이 곡 진짜 좋아요. 이 트랙 듣고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딥웨이의 어떤 랩의 어떤 스킬적인 부분이 오히려 좀 더 많이 개선됐다고 해야 되나?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무리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야.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